웬만하면 김치 손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서 국물을 좀 빼고 겉만 이렇게 걸러내고 있어요. 김치 꼬리는 설탕은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두 스푼. 김치에다가 양념장을 넣어줄게요. 짠! 진짜 맛있다. 향기가 조금 미친 다음에
달다. 어, 다네? 오스본 포르토 와인? 네. 여러분 안녕.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제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좀 보내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대충 뜯어보긴 했는데 뭐 받았는지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켰어요. 이거는 달바 미스트? 되게 유명한 미스트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써보라고 해서 선물 받았거든요. 짜자잔. 하나는 핸드크림이고 하나는 미스트 세럼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무실 좀 건조하잖아요. 사무실에서 바르려고요. 얘는 뭐더라? 여러분 이거는 보이세요? 목걸이인데 제가 목걸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원래 액세서리 자체를 좋아하는데 팔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목이 너무 얇아서 맞는 게 많이 없어요. 오, 이런 거. 저 약간 이런 목걸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 하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투명, 이게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. 듀프 앤 더프트. 사실 이 브랜드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세트예요. 이건 핸드 에멀전. 그 다음에 얘도 핸드워시. 얘는 스파 바디워시라고 되어 있네요. 일단 화이트 머스크향인가봐요. 아, 내가 화이트 머스크향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. 사실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서 약간 손에 좀 힘줄 같은 거나 뭐 그런 주름 생길까봐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. 써야 되겠다. 이거 약간 그냥 향 같은데?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몸에 뿌리는 약간 향수 대신 쓰는 바디 미스트 같은 거? 사실 남자친구한테 받지 못한 선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 건가? 이거는 제가 이미 다 뜯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. 친구가 이거를 이렇게 1년치 프로젝트로 선물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되나? 되게 뭐 많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바지랑 긴 바지도 있고 이거는 안에 있는 약간 네이 원피스 같은 거 이거는 좀 짧은 버전. 아마 여름용 뭐 봄 가을용 이런 게 아닐까? 이거는 로브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같이 쓰는 여기에 이거는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. 생일 선물 치곤 되게 간소하지 않나요? 뭐냐면 디올 그 유명한 립글로우인데 제가 이전에는 울트라 핑크를 썼는데 이거는 코랄 핑크예요. 근데 이 색이 저랑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거밖에 안 주다니 나한테 선물을.
이렇게 봤나? 이 모양이 아닌 것 같긴 한데. 이거 진짜 어렵다.
이렇게 아메리칸 오리진 밑볼이랑 패티 멜트 더블 치즈 있지? 이렇게 해프 앤 해프예요. 저 혼자 먹기에 좋은 미디엄 사이즈. 이게 뭐 신제품이라 하던데? 패티 멜트 더블 치즈 엣지가 신제품인 것 같더라고요. 뭐부터 먹어볼까? 이게 더블 치즈 엣지라는데 여기 안에 더블 치즈가 들어있는 건가? 보여요? 일단 치즈가 있는 건 확실해요. 치즈 크러스트보다 치즈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힌트는 심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어떤 일방적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